It can be fun. It can be cool. It can be sexy, too.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레즈셀린 김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가 길을 가다가 몇몇 남성분들의 옷들이 좀 얇아지잖아요, 여름이니까. 딱 대면을 했을 때, 내 동공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 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아, 제 3의 눈이라고 하죠.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죠. 바로 니플 밴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니플 밴드 쿠팡에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니플 밴드 치면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이고 배송이 빠른 놈들로 네 종류를 준비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니플 패드 보러 가보실까요? 스토커즈. 자, 바로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요 다슈 제품입니다, 여러분. 대량만 가져왔어요. 이제 두 개짜리, 뭐 이거 돈 언제 쓸 거야? 이거는 무려 52매. 일단 요 아이의 생김새를 보면요, 약국에서 파는 그런 밴드 중에 그 믹스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이렇게 동글뱅이진 게 있어요. 좀 그것처럼 생겼어요. 저희 친구 피셜 요 놈은 붙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렇게 벗겨지는데, 요걸 띄고 요걸 떼려고 했더니 여길 안 꺾어놨어. 센스가 조금 부족했어. 찌에 색이 진해서 요걸 그 색감을 죽이기 위해서 요 밴드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찌 투키가 심해서 요걸 쓰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에임 포인트가 따로 돼 있는 놈들은요, 찌 투키에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임 포인트가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얇은 거지 같은 걸로 덧대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저돌적인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엄청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에임 포인트가 난 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제품 중 에임 포인트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크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붙여봤을 때 밀착력이 되게 좋았어요. 뗄 때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뗄 때 아픔이 한 12 맥스라고 치면 한 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얘가 제일 안 아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기는 해요. 뛸 때 안 아프면 접착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워서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 이 끝부분이 좀 이렇게 들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 찌의 색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제품 중 이 제품이 이제 누드톤에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흰 티셔츠를 입을 때 찌의 색을 가리기엔 얘가 제일 좋았어요. 스토커즈.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숨바꼭지. 일단 이 아이는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죠. 얘도 52매로 많이 들어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 질감부터가 달라요. 반투명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필름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얘가 좀 특이했던 점이, 저희가 준비했던 제품 중 색깔이 제일 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색이 진하다고 해서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진한 게 아니라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붙였을 때도 막 그렇게 엄청 지저분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찌의 색이 진해져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찌의 색을 가려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떼어낼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에 이렇게 쉽게 뗄 수 있는 필름지가 있어가지고 떼서 붙이기가 되게 간편해요. 근데 얘 약간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에임 포인트에 엄청 얇은 거즈 같은 게 더 떼어져 있다고 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딱 그 가운데만 접착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임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준을 잘 하셔야 돼. 저희 친구 말로는 조금 조준이 힘들었다라고 하기는 했어요. 일단 붙여놨을 때 저는 밀착감은 첫 번째 다슈보다 얘가 더 짱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붙는 느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짱짱한 만큼 뗐을 때 가장 아팠어요.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 가운데서. 고통이 조금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떼실 때 그냥 이렇게 확 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하다가 다 떼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제품은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찌의 색도 가려주지 않고 에임 포인트도 어렵고 뛸 때 가장 아프고, 그 에임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덧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눌러주는 효과가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은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바로 톡!
매너밴드라는 제품인데요. 무려 120매예요. 근데 얘도 조금 숨바꼭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떼는 방식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품이랑 99% 똑같은데 포인트에까지 접착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임 포인트가 없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명사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뛸 때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라는 거기까지 접착이 돼버리면 조금 신기하게도 요 제품이 뗐을 때 덜 아팠다고 해요, 저희 모델이. 그리고 요 제품 또한 채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찌의 색 때문에 요걸 구매하신다면 저는 요건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신경 쓰이지는 않나요? 근데도 조금 더 매너 모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숨바꼭질한 요 통 매너 밴드 추천드리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로 거슬려서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은 말이죠. 방탄꼭지. 이름 진짜 숨바꼭지 방탄꼭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60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어머, 얘는 또 이렇게 지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질감이 완전 달라. 매트하고 되게 매트하고 조금 까끌까끌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내 살에 닿는 게 아니라 겉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첫 번째 제품이랑 지금 끄는 요 제품이 사이즈가 커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요거 만약에라도 내 거기가 얼마나 줄 알고 아무튼 사이즈적 으로도 또 혜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이제 에임 포인트 부분에 얇은 종이 같은 뭐 그런 게 덧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조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으로 뜯어서 붙이는 거라서 좀 붙일 때 편리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얘네가 진짜 얇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떼어서 붙일 생각하시면 접히거나 막 버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 얇기 때문에 붙일 때 좀 세심하게 붙여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찌의 색 가림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에임 포인트에도 뭐가 덧대져 있기 때문에 찌툭시도 진짜 제일 완벽하게 가려졌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제품 중 1위 단연컨대 1위인데 이게 뗄 때 아플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찌툭티와 찌의 채도를 가려주기는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비추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라도 조금 찌의 색과 툭티가 걱정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개시켰던 첫 번째 다슈와 요 방탄꼭지로 가라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다슈는 벌써 보이시나요? 여기 덜렁덜렁. 그래서 1등은 요놈 방탄꼭지. 올 여름은 방탄꼭지와 함께하세요. PPL 아니에요. 돈 주고 샀어요. 아무래도 남성분들 중에 요즘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니플 패치 너무 중요한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알려드렸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 모든 걸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소개해드린 니플 패치 종류별로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근데 왠지 이거 네이버 카페 많이 떠나실 것 같아. 후기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당당해지라고요, 여러분. 어? 이걸로써 여자분들이 좀 그래요. 아, 남자끼리도 보기 싫잖아, 안 그래? 끄덕이는 거 봐, 면집자.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부터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주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